조현지 씨입니다. 경기도 의왕에 거주 중인 워킹맘이에요. 근무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H자동차 부품 대리점 협력업체 차수리 정비업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회사 H자동차 부품 대리점 협력업체 차수리 정비업체에서 관련 없는 데잖아. 네, 네. 그냥 가센터에서 있었던 네, 일이요. 네네네. 네. 나 진짜 큰 사장님의 막둥이는 늦둥이 남자아이로 5살입니다 유치원 하원 후에 아빠 공장에 놀러왔는데요. 멀리서 아빠가 보이자 아빠! 하며 달려오더군요. 그런데 같이 있던 친구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힘껏 따라오면서 아버님! 아버님! 너무 귀엽겠다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공장 식구들은 사장님이 5살 며느리를 봤다면서 다 같이 웃었답니다. 짧은 사연이에요. 아버님! 아버님! 사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씨. PC방에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화장실에 소변기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참았던 물줄기를 쏟아내며 휴하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그때 얼굴이 뻘겋게 상기된 초등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도 너무 오래 참았는지 아저씨 모르세요? 나 좀 있어야 되는데. 아저씨 좀 쌀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 다 됐다. 기다려 다 됐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눈앞에 물줄기가 두 줄기가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초등학생이 참지 못해 제 뒤에 서서 제 가랭이 사이로 누워 있었던 것이다. 전 볼일이 끝났고 그 초등학생은 그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볼일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엉성한 짓으로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일 수 그때 또 한 사람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가 저와 초등학생을 번갈아 보더니 실실 웃으며 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김성범 씨 제목은 내 등 뒤에. 이런 제목으로 김성범 씨께서 써주셨네요. 자,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제목 어머님의 삼행시. 저희 어머니는 올해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정말 정정하시고 참 씩씩하시고 어린이처럼 순수하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바로 글쓰기인데요. 글쓰기가 치매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요즘 부쩍 뭔가를 끄적이는 시간이 많아지셨어요. 어제도 TV를 보시다 갑자기 뭐가 생각나셨는지 급하게 노트를 꺼내서 적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뭘 그렇게 열심히 쓰시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살짝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아까 쓰셨던 노트를 봤는데요. 삼행시를 만들어서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무지개 삼행시였습니다. 제목 무지개. 기대된다. 기대돼. 무식한 놈이 지로를 흔해. 개처럼 지로를 흔해. 90 넘으신 할머니가 야, 귀여우셔요. 다음 페이지에는 구름으로 이행시가 써있어요. 이거 뭐야 또. 이거 구름 어려운데. 구름. 야. 구두를 신고 룸 룸룸하게 지로를 누네. 야, 반복이 있어요. 야, 이 코미디언들 정말 좋아하는 반복이에요. 아, 고급 스킬인데. 아이처럼 순수하신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거는 근데 사연이 너무 세요. 너무 재밌네요. 이승준님입니다. 제목은 충청도. 지난 주말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충청도에 있는 한 결혼식장에 가게 됐습니다. 도착해서 주차타워에 차를 대고 있는데 주차 관리하시는 연세가 상당히 많아 보이시는 할아버지께서 제 앞차를 주차 유도해주고 계셨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기둥 사이 공간에 주차 유도를 해주고 계셨죠. 할아버지. 뒤로.
어 괜찮아요. 뒤로 뒤로 아주 느리게 말씀하셨어요.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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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와요 더.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말씀이 드린 주차 관리 할아버지 지시에 따라 제 앞차는 후진으로 기둥 사이 공간에 주차 중이었습니다. 아 더 더 와요 더. 그냥 들어와요. 탱크 지나가겠슈. 와요 더 와요 더 오라이 오라이 어 더 더 차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더. 그렇게 느려 터지게 계속 오라이를 외치던 할아버지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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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그와 동시에 앞차가 기둥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유유히 다른 곳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늦었슈. 조금 늦었슈. 조금만 빨리 세우지. 왜 이렇게 늦었슈. 이상 말씀이 아주 느린 충청도 주차관리 할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아... 제목 목욕탕에서 글쓴이 김용규님입니다. 오랜만에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아 조용하게 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남탕에 들어가 보니 연세가 지긋하신 동네 할아버지와 50대로 보이는 아저씨 한 명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씻으시는데 아저씨는 씻는 폼이 아주 요란했습니다. 아, 너희 좋아해? 이렇게 산골짜기에서 목욕을 했나 봐. 냉탕에서 발성 연습도 하시고 하하하하 사우나에서 자신의 엉덩이와 볼록한 배를 마구 때리기도 했으며 하하하하. 근데 이분 왜 이러시는 거죠? 얼굴에 소금을 뿌리기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네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다 하고 나왔을 때 아까 그 아저씨가 드라이기를 선점했고 자신의 중요 부위를 열심히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 목욕탕은 규모가 작고 저렴한 만큼 구비된 물품이 많지 않아 드라이기가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렸죠. 아저씨가 쓰시고 할아버지가 쓰시면 저도 써야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저씨가 중요 부위를 계속 드라이하는 거예요. 다리를 시옷자로 넓게 벌리고 계속 10분을 넘게 중요 부위만 계속해서 말리고 있으니 짜증도 나고 무좀 있으신가 보네. 그냥 집에 가야겠다 하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아저씨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야 임마! 왜 그러시죠? 잠깐 빨리 읽어! 몰라서 물으셨지? 너 지금 계란 싸움냐? 아유 아직 너 지금 계란 싸움 계란 싸움냐? 계란 아유 계란을 그냥 아유 한 개도 아니고 그냥 아저씨는 죄송하다며 조용히 드라이기를 할아버지께 건네드렸습니다. 아우 계란 싸움냐? 아 진짜 아유, 저는 야, 지금 한 방 맞은 것 같은데 지금 김소진 씨 거 한번 읽어볼게요. 비행기 안에서 얼마 전에 거리차일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출발하기 전부터 정신이 없었던 터라
옷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대충 가방에 넣고 부랴부랴 김포에서 울산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요. 옆자리에 미디어에나 나올 법한 아주 멋진 외국인 남성이 앉아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눈인사를 했고 그저 저에게 멋진 미소로 화답을 해주었죠. 그리고 출발한 지 20분쯤 됐을 때 승무원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하더군요. 저는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고 옆을 보니까 그 남자는 세상 멋진 비주얼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주스 한 입 먹고 쳐다봤다가 또 주스 한 입 먹고 힐끔힐끔 쳐다봤다가 한 입 먹고 쳐다봤다가 한 입 먹고 쳐다보고 그 비주얼에 감탄하다가 실수로 주스를 그 남자 옷에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Oh, oh my god. Oh my god. Oh no. Oh my god. Oh, I'm sorry. I'm so sorry. You, you, you. 저는 핸드백에 있는 손수건을 꺼내서 그분 가슴 부분을 닦아드렸어요. 비행기가 울산공항에 도착했고 저는 제 손수건을 그분에게 드리고 세탁비라도 사례해드리고 싶어서 온갖 바디랭귀지와 콩글리시를 써가면서 연락처를 적어드리고 헤어졌죠. 그리고 울산 거래처에서 바쁘게 일정을 소화한 뒤 예약된 숙소에 들어가서 씻고 나왔죠. 한결 개운한 마음으로 가방에 챙겨왔던 팬티를 입으려고 꺼내려고 하는데 이 제발! 뭐 어때? 다투면 안 만날 건데. 에이, 가래비로 팬티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글쎄 손수건만 있고 제 팬티가 너무 싫어. 제 팬티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헐, 대박. 그분 가슴을 연신 닦아줬던 건 제 손수건이 아니라 팬티였던 거예요. 아, 미쳤어! 그것도 많이 입어서 해지기 직전인 100% 순면 흰색 팬티. 우와. 저는 그 남자한테, 그 멋진 남자한테 닳고 다른 팬티를 손에 쥐어지고 연락처를 줬는데. 어떻게?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니 뭐라고 생각해? 무섭죠. 내가 남자면 되게 무섭지. 달고 다른 팬티를 주면서 연락처를 줬다는. 되게 무섭죠. 이건 되게 무섭죠. 그냥 너무 너무 낯뜨겁고 창피했어요. 물론 당연히 연락은 안 왔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쥐구멍이 들어가고 싶어지네요. 야, 이거 경찰한테 연락 올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어. 와. 이소율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쌍꺼풀 수술. 20살이 되고 아빠가 생일 선물로 쌍꺼풀 수술을 해준다고 하셨어요. 강남에서 유명하다는 성형외과로 지방에서 혼자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수술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저는 엄청 떨렸어요. 근데 상담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엄청 다정다감하게 설명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상담을 하고 일사천리로 바로 수술하고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수술대에 누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언니들한테 엄청 엄격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거랑은 다르게요. 마치 지킬인 하이드 같았어요. 메스! 꺼지! 메스랑 꺼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 언니들한테 막 무섭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는 환자분 까먹지 말아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절개해서 예쁘게 저거 버리라고 했어 안 했어? 환자분 부분 마취를 시작할 거예요. 알코올 수압 빨리빨리 움직여. 뭐 하는 거지? 환자분 수술실에서 의료진은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억양이 세도 이해해 주세요. 간호사 빨리빨리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혼란스러우셨는지 갑자기 간호사 언니랑 저를 헷갈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간호사 메스 환자분 눈 뜨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죄송해요 환자분. 긴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강약 조절에 실패하셨고 저한테 호통이 계속 됐어요. 간호사
여기 그래 좋아 사랑 아파요 환자분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눈 깜빡깜빡 거리지 말라고 아 죄송합니다 간호사 여기 닦으라고 했잖아 야 환자분 눈 한번 떠봐요 그래요 더 크게 선생님은 우왕좌왕하셨고 저는 이 수술이 과연 잘 될 것인가 너무 두려웠어요 아 진짜 두려우셨겠다 수술이 끝나고 거지 위에 얼음팩을 대주시곤 선생님은 저에게 또 호통을 치셨어요 회복실로 가 회복실 아 죄송해요 아, 간호사 아, 회복실로 모셔 환자분 안정치하고 집에 가 아 이게 아닌데 아 저 환자분 다 됐습니다 안정치하고 귀가하실게요 네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빨리 모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어요. 아주 만족스럽게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라는 제목의 익명을 요구해 주신 사연입니다. 전 방귀를 용맹스럽게 끼는 여자예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난 존경스럽다. 야, 진짜. 네, 와, 전 존경스러워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쉽지 않거든요. 방구를 용맹스럽게 끼는 거는 와, 진짜 근엄한 방구소리 나는 거죠. 빵. 얼마 전 백화점 쇼핑 갔다 집에 가려는데 급 신호가 왔어요. 아주 대단한 녀석이 나올 것 같았는데 화장실에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참고 들어와 볼일을 보려는데.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굉장한 녀석이라는 걸. 밖에서 중년 여성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기에 전 최대한 절제를 해가며 나눠 껴야겠다는 생각을 이게 왜 이해가 되지? 근데 하필이면 그분들의 대화 타이밍과 이상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제가 방귀로 두 분 대화를 잘라먹게 됐어요. 벌써 날씨가 다 풀려 빡! 풀렸어요. 그러게요. 꽃들 빡! 꽃도 피고 언제 애들이 빡! 애들이랑 한번 나와요. 아유 네 추워 빡 좋아요 제 방귀는 두 분의 대화를 다 잘라먹으며 흥겹게 리듬을 탔어요 근데 나눠 끼니까 배에 가스가 더 차는 것 같고 시원하지도 어 그치 나왔어 그치 급한 공간 오 추임새 나눠보셨나봐요 정말 시원하지도 않은 느낌이었어요 안 시원하죠 이게 에라 모르겠다 한 번에 끼자고 힘을 모았어요 저기 가방 좀 들. 엉덩이에서 비명 소리가 나자 중년 여성분들은 많이 놀라셨는지 대화를 멈추셨어요. 정적이 흐른 뒤 물으셨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방구에서 비명 소리가 나니까 아, 네 전 괜찮아요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다행이네요 방귀 끼시다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전 너무 창피해서 그분들이 나가시고도 한참 뒤에 화장실에서 나왔답니다 아... 야, 어느 정도면 안도를 물을 정도 아, 그러니까요 제목은 그 남자의 사랑. 남친은 저보다 3살 연하고요. 일단 우희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그냥 저냥 귀여워요. 다름 아니라 제가 피곤한 날은 코를 좀 고는 편인데 연애 초반에 남친 자취방에 놀러 갔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짝이야 자기야 나 코골았지 시끄러워 미안해 아니 세근세근 잘 잤어 걱정 말고 더 자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참 배려가 깊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1년 뒤 남친 자취방에 또 코를 골았어요. 무호흡증도 있네. 무호흡증. 자기야 괜찮아? 괜찮은 거야? 제가 코 고는 소리에 또 놀라서 깼는데 이번엔 남친도 저를 흔들어서 깨우더군요. 그렇게 흔들어 깨우기를 한 2년 3년 정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집에서 잠이 든 저는 아주 편하게 코를 우렁차게 걸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코가 너무 아파요. 야 죽겠다. 아 나도 연기 중이야. 대한민국 최고다 코골이는 네. 진짜. 야 라디오에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니?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야! 네 코 터지겠어. 안 아픈 거야? 아프겠지. 어처구니가 없네. 아무리 그래도 여자한테 코 터지겠냐니. 성격 좋은 내가 참고 넘어간다. 어? 몇 주 뒤 또 집에서 신명나게 코를 골았어. 아 참가 너무 고네. 에이 깜짝이야. 내가 코 고는 소리에 내가 잠을 다 깨네. 잠깐만 근데 이 인간은 웬일로 아무 말도 안 하지? 남편이 안 깨우는 걸 신기해하며 다시 비몽사몽 잠이 들었는데요. 잠시 후 어디서 천둥 치는 것 같은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남편은 딱 한 글자만 외쳤어요. 코앗! 이젠 흔들어서 깨우는 것도 지쳤나 봐요. 그냥 코! 코! 이래요. 참 희한한 게 깊은 잠에 빠져도 코! 이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요즘도 전 열심히 코를 골고 남편도 열심히 코를 외치고 우린 이렇게 삽니다. 오미현 씨가 보내셨네요. 아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요가를 시작했어요. TV에서 보던 여유롭고 우아한 모습을 상상하며 요가 센터에 갔더랬죠. 근데 하필 그날은 플라잉 요가를 하는 날이었어요. 다리를 두 번 꼬아서 위로 올라타고 거꾸로 박쥐처럼 매달려 있고 아 전 내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수업이 끝나니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아 첫날부터 격한 플라잉 요가라니. 아, 한숨을 쉬며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작은 코딱지가 제 한숨과 함께 튀어나왔어요. 이게 입에서 나왔다고? 아니, 코로 하면서 같이 코에서 나왔겠다. 아, 네. 입에서 나오면 안 되죠. 날숨이 큰 경우엔 그럴 수 있죠. 네. 크기도 작고 코딱지가 나오는 스피드도 빨랐기 때문에 저는 태연하게 요가 매트를 집어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갑자기 한숨을 그냥 뒷정리하는데 요가 매트를 집어들다 이게 딱 나온 거야 이게. 근데 그걸 집어들은 거야. 그 코딱지가 나오는 스피드도 빨랐기 때문에 저는 태연하게 요가 매트를 집어들고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요가 선생님이 해맑은 표정으로 엄청 크게 물으셨어요. 회원님 코딱지 나왔죠? 눈치 시력이 좋아. 와. 네? 네. 다른 회원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선생님은 더 해맑은 표정으로 더 크게 물으셨어요. 코딱지 나왔죠 회원님? 아니 무슨 코딱지 한번 나왔다고 저렇게 크게 그냥 그렇게 빠르게 튀어나온 걸 어떻게 봤지? 아우 짜인네 진짜. 저는 수치스러움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질렀어요. 네! 나왔어요! 근데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뭐가 나와요? 저보고 코딱지 나왔냐고 하셨잖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후딱 지나갔죠. 이렇게 물어보고
후딱 지나. 아니 첫날이라. 아 시간이 후딱 지나갔죠. 시간이 후딱 지나갔죠. 후딱 지나갔죠. 후딱 지나갔죠. 후딱 지나왔죠. 후딱 지나갔죠. 후딱 지나왔죠. 후딱 걸 후딱 지나왔죠. 제가 요가 끝나고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헛소리를 들었나 봐요. 야. 하필 그때 진짜로 코딱지가 나와갖고는 진짜 아 진짜 씨. 그후로 저는 요거에 2주째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치. 와 소문났지. 와 어 소문났지. 어머 코딱지 회원님이네요. 어서 오세요. 황주영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오지랖이 넓은 편이에요. 예 축하드립니다. 집에 오는데 저 앞에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누워 있었어요. 아저씨 뭐 한대요? 날씨 추운데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요. 얼른 있나요? 추운데 뭐 하고 있어? 일어나야지. 일어날게. 아저씨는 일어난다고 하면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아저씨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간다니까 빨리 있나요? 이 날씨에 추운데 뭐 하려고 여기 있어? 집에서 드시게 하고 자요. 여기 있지 말고. 나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자식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이고야. 술을 마셨다고 하셨어요. 자식들한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게 가족이니까 서로 이야기하면 풀려요. 부모가 자식한테 서포트하기도 모자랄 판에 에이 짐이 될 순 없어. 말 안 할 거야. 아 진짜 답답해가지고. 아저씨 혼자 끙끙 앓으면서 혼자 힘들어하는 게 자식은 더 답답하다니까. 말을 하라고 말을. 안 하면 모르지. 자식이 궁예야? 어? 어떻게 마음을 읽어? 저도 모르게 막 혼을 냈어요.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새파랗게 젊은 애가 혼을 내다니. 제가 생각해도 오지랖이 태평양이다 싶었죠. 아무튼 일단 아저씨를 집에 데려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집을 찾아드렸어요. 아저씨는 저보고 어디서 왔냐, 봉사단체냐, 누가 보냈냐, 내가 지금 천사를 만난 거냐 계속 이런 소리를 하셨죠. 뭐 어차피 술 취해서 기억도 못하실 텐데 하면서 저는 천국에서 보냈어요. 아저씨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위험한 일 당할까봐 왔어요. 언제부터 따라왔어요? 언제부터 무슨 길 가다 보니까 아저씨가 누워 있었는데? 라고 하려다가 아저씨가 속상해서 술 많이 먹는 것부터 봤어요. 술 담배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술 조금만 먹고 먹을 거면 다음부터는 비싼 양주 드세요. 그게 다음날 숙취가 덜해요. 천사님 고마워요. 아저씨는 보답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천사 연락처를? 천사 연락처를 달라고 그래. 전 천국에서는 핸드폰 안 쓰고 삐삐를 써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아저씨 집 근처 골목까지 데려다드리고 간다고 인사드렸더니 천사님 어디 가세요? 전사도 퇴근해야죠. 여기 더 있어도 추가 수당 없다고요. 빨리 천국 올라가서 잘 거야. 이러고 집에 왔네요. 아저씨는 정말 천사를 만났다고 생각하시겠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이고 훈훈하네 그래도. 그래, 아, 참 따뜻하다. 네. 미담이네요. 김덕규 씨. 캐나다로 외삼촌 댁 방문 갔을 때입니다. 밴쿠버와 밴쿠버 앞에 빅토리아 섬에서 범고래를 구경시켜준다길래 얼씨구나 좋다고 따라놨었습니다. 아 그동안 돈 많이 버셨나 보구나. 보트도 사시고 어우야 하고 생각을 했는데 보트는 안 보이고 차에 커다란 검은색 가방 하나를 실는 겁니다. 그 옆에 조그만 엔진도 하나 실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폰샵 전당포에서 300불 30만원 정도 주고 사신 중고 고무보트랑 중고 엔진이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듯한 이참에 처음으로 활용해보신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하튼 카페리로 바다 건너 하루를 꼬박 달렸습니다. 이윽고 목적지에 중고 고무 보트를 진수시킨 뒤 우리 둘은 영화처럼 계속 질주했습니다. 시속 한 10km 정도? 통통배보다 느리게 뻘뻘뻘뻘뻘뻘
그냥 가더군요. 바다 한가운데서 낚시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윽고 저쪽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쪽을 향해 마구 다가왔고 주위엔 대따 비싼 커다란 모터보트의 관광객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고래 중에서 가장 성질이 포악하다는 그 전박이 범고래들이 100여 미터 앞에 당도했을 때 얼렁 피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외삼촌이 모터보트 시동을 거는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중고 엔진이 시동을 거는 그 끈이 너무 사가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범고래와 백상어가 싸워서 백상어가 걸레가 되던 뉴스의 화면이 떠올랐고 범고래가 고무보트를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때 조용히 외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졌자. 다행히도 범고래 때는 우리 옆 10m 정도를 비켜서 지나갔고 결국 우린 2km 가까운 바닷길을 아이스박스 뚜껑으로 떠줘서 와 진짜 이렇게 떠 그럼 어떻게 아이스박스 기환해야 하나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그 다음부터는 먼 곳에 절대 안 나가시고 밴쿠버 앞바다에서만 개만 잡고 계십니다. 야, 그래요. 야, 이 범고래한테 잡히면 이거 진짜 백상어도 이기는 고래인데요. 아 진짜.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범고래라는 거. 범고래 크잖아요. 그것도 100여 마리가. 수선집에서 글 쓰니 이정엽님입니다. 모 복합 쇼핑몰에 전시를 주최하는 부서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건들을 옮겨야 하는데 팀의 유일한 남자 직원이었던 제가 힘쓰는 일을 맡았죠. 그런데 하루는 너무 무리하게 힘을 쓰는 바람에 바지가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근처 백화점에 수선집이 있다고 해서 황급히 바지를 수선하러 갔습니다. 오후 3시에 애매한 시간대라 그런가 백화점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바로 수선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유 아저씨, 아유 제가 좀 힘을 쓰다가 바지가 찢어져서요. 좀 급한데 바로 수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고생이 많아. 그래 이런 일로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 일단 바지 벗고 이리 줘봐. 아저씨는 다른 바지를 안 주시면서 제 바지부터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어휴, 저 혹시 아저씨 그 수선이 되는 동안 제가 입고 있을 만한 바지는 없나요? 에이 없어 괜찮아. 요즘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시간대에는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어. 걱정 말고 벗어. 진짜 아무도 안 와. 백화점에서 바지를 벗고 있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백화점에서? 네 아저씨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에 설득되어 바지를 벗고 빨간색 팬티 바람으로 수선집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디선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쉬쉬 우유 쓴쓴 뭐 샤샤 여우리우 쓴쓴 찡제마 제수정 마누라 아이라 짜장면 장식 빨리빨리 시켜해. 단체 관광으로는 중국인이 단체로 수선집에 수선을 맡기로 온 것 같았어요. 그들은 수선집에 들어오자마자 팬티바람으로 앉아있는 저를 보고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유 아저씨 어떡해요 이거 지금. 아유 가만히 있어봐 거의 다 됐어.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좀만 기다려 다 들어간다니까. 중국인들은 팬티바람에 저를 입구에서 계속 빤히 쳐다봤고 또 뭐라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갑자기 하오 막 뭐라 하더니 다 같이 바지를 벗기 시작했어요. 벗어해. 제가 팬티만 입고 수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처럼 벗고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았나 봐요. 다들 팬티만 입고 수선실로 들어오는데 중국말도 모르겠고 창피하기도 해서 아저씨가 전달해준 바지를 입고 황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저씨 아직도 그 수선실에 계시다면 앞으로 바지를 꼭 걸어주세요. 마바밤. 당황스럽겠네요. 이로 익명이 보내셨네요. 오랜만에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동생 머리통이 시야에서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야! 대두남! 머리 안 치워? 동생은 머리통을 치우지 않고 오히려 제 말을 받아쳤죠. 왜 똥배녀! 안 보이면 일어나서 보셔. 옆에 계시던 엄마가 물으셨어요. 무슨 말투가 그래? 대두남 똥배녀? 그 뭐야?
요즘은 남자한테 무슨 남, 여자한테는 무슨 여 이러고 놀아. 그러자 조용히 TV를 보고 계시던 아빠가 엄마한테 대뜸하시는 말. 아이 무좀녀 물 좀 갖다 줘. 전쟁이다. 동생이랑 저는 키득키득 웃고 있는데 실눈을 가늘게 뜨고 노려보시다 엄마가 반격을 하셨어요. 어이 탈모남 대기 또 닫으셔. 아빠는 삐지셨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엄마가 세다. 근데 다음날 아침 아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를 찾으셨어요. 아이 방귀녀 방귀녀 차키가 없어졌네. 어제 분명히 저기다 뒀는데 야 이봐 방귀녀.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선제 공격을 받은 엄마는 당황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고숙남 안방 경대 위에 있잖아 고숙남. 그 뭐야? 뭐예요? 고숙남? 뭐 그런 단어가 있어? 마음이 급했구만. 에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고숙남이 뭐야? 어떻게 그걸 몰라? 고개 숙인 남자 고숙남. 오늘은 꽐라남 되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와 고숙남. 아빠는 더 이상 받아치지 못하고 조용히 출근을 하셨답니다. 아우 재밌다 이거. 아우 아 재밌다 진짜. 초보 운전대 1위예요. 잘한다. 잘하지 얘도. 네. 얘도 잘해. 만들어지네요. 20개월 아이를 차 뒤에 태우고 하루 종일 일이 있어서 돌아다녔는데 애가 배가 고픈지 뒤에서 계속 칭얼댔어요. 저희 집 방향으로 가는 갈림길엔 이미 늘어선 차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이를 끼어들게 하기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끼어들지 못하면 한 시간을 돌아가야 해서 정말 큰맘 먹고 끼어들기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얀색 차가 공간을 내주며 끼어들라고 손짓을 해주더군요. 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감사하단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전통시장에서 산 시금치와 표고버섯이 생각나더군요. 이런 사연 연속으로 이렇게 하기 있기 없기. 차가 막혀서 움직이질 않길래 재빨리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시금치를 들고 오늘 시금치 오늘 재밌네. 아차. 뒤차 아저씨한테 창문을 열어달라고 똑똑 두들겼어요. 아저씨가 창문을 내리자 전 시금치 봉다리를 안으로 던지며 랩하듯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신선한 건데요. 집에 가서 묻혀드세요. 아이 뭐 이런 걸 다 아이 감사합니다. 전 다시 재빨리 제 차로 복귀했고 집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아이를 안고 내리려고 보니 검정 비닐봉지가 또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왜? 응? 내가 시장에서 뭘 샀나? 하고 열어봤는데 잠깐. 헐 그 속엔 시금치와 표고버섯이 들어있었어요. 아 진짜 왜 이래? 어? 이게 무서운 사연들이 자꾸. 아니 뭐. 그럼 아까 아저씨한테 드린 건 뭐지?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생각하다 전 아이를 안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봉지엔 하루 종일 아이가 싼 똥기저귀가 빵빵하게 들어있었던 것이었어요. 집에 와서 버리려고 하나 둘 모아둔 똥기저귀. 저에게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께 전 똥기저귀 봉지를 던지며 신선하다며 저녁에 묻혀드시라고 한 미친 여자가 되었어요. 여기 묻혀드세요. 지금이라도 사과드려요. 하얀 SUV 차주분. 전 정말 시금치인 줄 알았어요. 와. 아. 아니. 야. 박현우님. 제목은 여친 집에서. 오호. 아 조금 아, 긴장감이 여친. 벌써 흐르네요. 여친 집에서. 긴장감이 흐르네요. 남자분이 오래 했는데 여친 집에서. 네. 여친 집에서. 오호. 아하. 올해 초. 여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친 부모님을 뵙는 건 처음이라 무척 긴장이 되더군요. 여자친구가 어머님과 부엌으로 간 사이 저는 무뚝뚝하신 여친 아버님과 침묵 속에 TV를 보며 어색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색. 그런데 순간 오른쪽 엉덩이 중간 부분이 살짝 가렵더군요. 오른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중간 부분. 네, 가운데 부분이요. 10점, 10점짜리요.
혼자라면 눈치 안 보고 시원하게 부악부악 긁었을 텐데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러지 못했죠.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 그럴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렇고 말고 엉덩이야 착하지? 하지만 저의 바람과는 달리 그곳은 점점 더 가려워졌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님 눈치를 보며 슬쩍슬쩍 엉덩이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슬쩍슬쩍 극적극적 슬쩍슬쩍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네. 그때 아버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자네 지금 뭐하나? 네? 못 들었나? 뭐하냐고 물었네. 들켰나 싶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신중히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또 물으셨어요. 뭐 그렇게 숨기는 게 많아? 말 못할 일이야? 더 이상 머뭇거렸다가는 여자친구와의 교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아버님. 사실은 엉덩이가 가려워서 좀 긁었습니다. 뭐라고? 엉덩이가 가려워서 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님께서는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봐! 자네 지금 나랑 농담해? 어른을 돌려도 유분수지.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을 말씀드린 건데요. 엄마! 엉덩이가 뭐... 자식. 내가 직업을 물어본 거잖아. 지금 무슨 일 하냐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은 직업이 뭐냐고 지금 뭘 하고 지내냐고 물으신 건데 마침 엉덩이를 긁고 있던 저는 곧이곧대로 대답해 버렸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오해가 풀렸지만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그래도 그 일 덕분에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 풀렸답니다. 에러 에러 에러.